아,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네. 제가 며칠 전에 조종식 의원님이 경기도지사가 돼야 된다, 민주당의 후보로. 솔직히 이거는 뭐 안민석 의원님이나 염태영 시장님이 들으시면 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저희 방송 나오실 거예요. 서운하시겠죠.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왜 조종식 의원님이 반드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서 당선까지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냐면, 직접 들어볼게요. 저랑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정치 분석가로서 밤에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목해서 들어주십시오. 이재명을 진짜 지키는 길, 우리 조종식 의원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그때 우리 이정원 대표님 말씀하신 걸 보면서, 아, 어떻게 내 생각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번에 제가 또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경기도를 필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림과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 이 고민도 같이 했었어요. 저도 그 고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저 조정식이가 경기도지사에 그냥 한번 이제 국회의원 많이 했으니까 해보겠다. 저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계속 열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미래를 열어가야 돼서, 제가 경기도지사에 이번에 후보가 되면, 네, 의원직을 내놔야 됩니다. 의원님의 지역구가 어디시죠? 경기도 시흥입니다. 시흥입니다. 네, 의원직을 내놔야 되는데, 그 현재 그러면 제가 4월 30일까지 예, 의원직을 사퇴를 하면 예, 6월 1일 날 경기도지사 선거와 시흥시장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져요. 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 같이 뽑는다. 저는 제 심층 분석이랑 좀 비슷했는데, 저는 조정식 의원님이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오시면서 의원직을 내려면 내년에 보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원님이 경기도지사의 후보가 되면 바로 6월 1일 날 보궐이 되면 이재명 후보님이 6월 달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고, 그렇죠, 8월 달에 사실상 경기도에 지원 유세가 다니면서 이재명 효과가 결국은 경기도지사 선거로 같이 불붙는다는 거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전국적으로 경기지사 선거와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거기에 나서시게 되면 이 쌍끌이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제 지역구에서 제가 유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구 끝내주는 지역구 결집도 정말 높습니다. 예, 제가 거기서 계속 이제 연달아 5선을 하기도 했고, 예, 그 이번에 경기도 우리 제 시흥을 지역구가, 예, 경기도 전 시흥에서 시흥시가 지금 50만이 넘어요. 아, 중견도시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중견도시가 됐고 또 위치가 좋아요. 예, 예. 서울에서도 가깝고 인천도 바로 인천 바로였습니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특히나 그 이 사실상 거의 호남을 제외한 전국 각지, 특히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20% 이상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한 데가 시흥입니다. 아, 갭이 그러니까, 네, 격차가.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20%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40% 이하로 39%대 39%. 유일하게 40% 이상 득표하지 못한 지역이 시흥이에요. 네네. 그리고 우리 조정식 의원님 지난 총선 때 몇 프로로 당선되셨죠? 제가 바로 지난 총선 때 67%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흥에서 조정식 의원님이 개표 1시간 만에 당선이 떴어요. 근데 시흥에서 67%로 당선이 됐고, 이재명 후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정식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는 순간 4월 30일 이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면 6월 1일 보궐이 경기 시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님이 당연히 경기 시흥에 만약에 출마를 하시면 바로 6월 1일 날 국회의원이 되시고, 국회의원이 되신 다음에 8월 전당대회를 나가서 대표가 되시고, 그러니까 배지를 당 대표가 될 수 있고, 힘이 있어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지금 사실 어려워요. 누가 나오든 간에 저쪽에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경기도 시흥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경기도 전체의 선거를, 그렇죠, 판을 흔들 수 있다는, 네, 네, 거죠. 말 그대로 그게 저는 뭐 저 자신을 떠나서 우리 경기도의 필승 카드고, 진짜 너무 좋아. 바로 그것이 이재명 우리 고문을 저는 지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위험한 지역 나가셨다가 국회의원도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또 시흥이 좋은 시흥을 지역이 좋은 게 뭐냐면요. 네.
거기에 묶여 있지 않으셔도 돼요. 아, 뭐 선거 기간 동안에 압도적이죠. 네, 워낙 압도적이고 또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그 지원 유세를 다닐 수 있게 지원 유세를 다닐 수가 있죠. 아,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가 다 같이 사는 케이스가 바로 그렇죠. 이번.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박빙인 지역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나면 그 지역에 머물러야 되지만 이쪽은 워낙 압도적으로 지역구 관리를 잘 해놓으셔갖고 이재명 의원님이 만약에 옆에 인천시장 지원도 가실 수 있고. 네. 서울시장 지원도 할 수 있고 네. 경기도지사 네. 와 이거 진짜 빅피처 제가 생각해냈던 건데 저는 내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의원님 갑자기 이번에 당장 할 수 있다 저는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기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네. 조금 4월 30일 전에 그 저희 당내에 네. 우리 민주개혁진영의 그 후보를 경기도지사 후보를 4월 30일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되면 바로 이제 사퇴를 해서 예, 그 저 우리 이재명 고문께서 바로 그걸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 의원님 좀 죄송하지만요. 의원님의 지역구가 탐나는 건 처음이에요. 예, 네. 저희가 진짜 의원님이 반드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님이 더 좋거든요. 아, 그렇죠. 예, 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지난 한 14년 동안 이재명 우리 후보님과 쭉 같이 해오면서 네. 그때 고비고비마다 이제 같이 제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곳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조정식은 이재명의 핵잠수함이다. 잠수. 예. 드러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전략 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수면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 예. 이렇게도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근데 예. 지금 이총수랑 우리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카드는. 너무 강력해서 저희가 방송은 방송인지라 네네. 아니 강력한 것 같지만 네. 너무 이 조정식 의원님도 경쟁력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카드를 들으면 안민석 의원도 오선에 똑같은 케이스라서 우리도 압승할 거라고 했는데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프로를 이겼어요 졌어요 물어보면 비교가 되고 그다음에 염통시장님이 이 카드가 없잖아요 지금. 아 이거 야 이건 센 건데 오늘 발표 이 말씀은 딴 분들은 흉내를 못 내죠. 그러니까. 염태용 시장님이나 김동연 안민석 의원이 이런 분들은 못 내죠.